자, 페카 나왔고 나무꾼 나오지만 뒤에 아처가 있기 때문에 어려 좀 되는데 상대가 볼로가 나오면 끝나요. 자, 볼로 나오면 이거 진짜 너무 아플 거거든. 아, 토미도 가 이걸. 자, 일단 가자. 야, 얼음 땡. 그렇지, 열리고 마법사 페카까지. 야, 극딜 퍼버.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터 훈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률은 좋아요 한 개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예, 암튼 네, 제가 오늘 클래시 로얄에서 해볼 것은요, 바로 클래시 로얄에 원래 있던 유닛이 아니라 클래시 오브 클랜, 네, 클래시 로얄의 원조격이죠. 예, 클래시 오브 클랜에 원래부터 있었던 터줏대감 유닛들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덱을 짜봤습니다. 예, 고블린이 약간 다르잖아요. 예, 클래시 오브 클랜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그냥 단 것만 들었잖아요. 그건 약간 이제 돈만 빼는 그런 건데, 약간 다르기 때문에 뺐고요. 그리고 뭐 8개에 다른 걸 넣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 넣네요. 예. 클래시 오브 클랜 COC라고 부르겠습니다. COC의 마스코트 캐리, 예, 바바리안과 아처, 자이언트, 뭐 마녀, 마법사도 빠질 수가 없을 거고, 미니언과 페카는, 네, 미니 페카보다 페카가, 예, COC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예, 페카를 넣었고요. 그리고 폭탄병 원래 던지진 않았지만은, 네, 아무튼 폭탄병도 COC에 원래 있었던 유닛이니까 넣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뭐 마법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예, COC에 있었던 마법들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냥 유닛들을 넣습니다. 컨셉을 위해. 야, 아우, 아, 죽진 않았지, 그치? 파이어 스피릿에 바로 죽진 않으니까 다행이야. 이걸 이용해서 일단 반격할 수 있을 것 같은, 안 되나? 반격이, 아, 통나무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저만 피해를 입었네요. 좀 기분이 나빠 이거는. 여기에 마녀를 뒤에 세우고, 자, 나무꾼이 등장을 했네요. 신규 유닛이죠? 제가 또 실험을 했었는데 아주 강력한 유닛입니다. 예, 정말 세고요. 마녀 카운터격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상황이 더 힘들어졌네요. 자, 이거 그래도 자이언트가 조금 때린다? 아, 자이언트 아주 좋아. 저런 자세 아주 좋아. 근데, 큰일났다 이거. 이건 진짜 큰일난 것 같다. 요거 잠깐만, 야, 저거를 나무꾼을 어떻게 내가 이거 잡을 수가 없는데. 일단 바바리안, 자, 때려. 그렇지, 붙어서 때리면 나만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아무튼, 자, 바바리안. 이게 COC에서는 정말 빠르고, 예, 그런 유닛인데, 물론 기본 유닛이라 약하지만 그래도 너무 정말 쓸모가 없네. 자, 나무꾼이 등장을 했는데 일단 자이언트 뽑습니다. 이게 도끼맨이 말이죠, 자이언트 어떤 그런 컨트롤 그런 것에 아주 카운터격입니다. 아주 거슬리죠. 자이언트 뒤에다가 유닛을 넣고 이게 공격하는 게 자이언트 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있는 유닛까지 다 공격을 해버리니까 도끼맨이 정말 세죠. 정말 셉니다. 하지만 자이언트 다시 뽑고 들어가요. 자, 유닛 이렇게 모였으면, 네! 도끼맨이 이걸 다 잡아버리나? 아유, 큰일 났다. 아유. 잠깐만, 근데 이걸? 자이언트가 이걸? 자, 마법사 뽑고. 퉁! 퉁! 야, 제 마법이 있을 거 아니야. 자, 파이어 스피릿 죽었고. 가자! 제발? 도끼맨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근데. 아이고! 통나무도 좀 아픈데? 제발. 근데 볼 게 없, 지금 뭐. 근데 물불 가릴 게 없어요. 큰일 났다. 감전이라니. 마법이 없는 게 너무 아깝다. 아쉽네요. 근데 희망이 있었다는 거는 알 수가 있네요. 네. 정말 한 끗 차이로 패배를 했어요. 정말 한 끗 차이. 예. 자, 마법을 하나 넣겠습니다. COC에 원래부터 있었던 마법이죠. 얼음 마법을 추가할게요. 요거 하나쯤은 괜찮잖아요. 자, 이번에는 제가 정말 회심의 카드로다가 파이어볼은 원래 카드가 그런 공격 카드는 없었잖아요, COC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요, 야, 정말 큰일 난 것 같다.
폭탄병, 어우. 예. 얼음 마법을 넣었어요, 얼음 마법. 유일한 이제 COC 원조 카드를 넣기, 마법 카드죠? 그래가지고 얼음 마법을 넣었는데, 이거 대기 해골 비행선 될 것 같다? 이거 엄청 아플 것 같은데? 하지만 자이언트를 뒤에 놓고 폭탄병, 그렇죠! 야,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자, 마법사까지 딜 넣고, 헉, 이걸? 이렇게 빨리 부술 줄은 몰랐어. 야, 양호. 이거 수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수비만 하면 됩니다. 야, 상대방 나갔다. 멘탈 터졌다 보니까. 이러면은 여유롭게 갑시다. 예, 페카 건설하고. 페카를, 자, 장전하고요. 천천히 갑시다. 이거 완전히 세게 박아야 돼요.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 그냥 튕긴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확실하게 굳혀야 됩니다. 급하게 들어가면 안 돼. 확실하게 굳히자. 야, 이거 한방이 엄청나네. 역시 자이언트는 굉장한 맷집을 가졌어. 와, 간단하죠? 예. 자, 아주 무난하게 또 승리를 가져왔네요. 얼음 마법을 뭐 제대로 쓰지도 않았는데, 저는 건물이 안 부서진 줄 건물이 안 부서진 줄 알고 얼음 마법을 쓴 건데, 아, 부서졌네. 자, 이번에는 미니언을 조금 굴려야겠어요. 상대 덱이 또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페카를 그냥 두긴 조금 위험하거든요. 잠깐만, 이거 방어타워가 하나 있네요. 자, 하지만 미니언이 조금 딜을 넣었고요. 그러면은 이 자이언트가 가는 동안에 저건 알아서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부서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이언트를 앞세우고, 야, 이거 페카까지 넣어도 되겠다. 가자, 묵직하게 한번 가자. 오케이. 야, 오리지널 COC 클래시 오브 클랜의 힘을 보여주자. 자, 이 뒤에다가 마법사 하나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야, 뭐냐? 얼음! 얼음! 그렇지! 얼음으로 올리고, 페카가 엘바 부숴버리고요. 저, 자이언트가 딜 많이 넣고 있죠? 좋아요. 자이언트의 딜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와! 이게 통하네? 야, 이거 역시 기본이 제일 중요한 법이야. 기본 중에 기본. COC로다가 그냥 부숴버리고 있어요. 보내! 됐어! 자이언트만 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처로다가 고블린 마무리 짓고요. 야, 한 대만 때려! 한 대! 펀치! 원 펀치! 그냥 이거 근데 이렇게 잘해도 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이겨도 되나? 자, 일단 한 판도 아쉽게 지고 두 판은 무난하게 승리를 했는데, 이번 판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전전은 전판은 그냥 상대가 또 멘붕이 터진 거고, 전전판은 상대가 한번 그냥 폭삭 지고서 바로 나가버렸으니까 이게 덱이 얼마나 센지 아직은 몰라요. 좀 더 해봐야 합니다. 여기다가 페카 놓고, 약간 무리했다 이거. 아, 이거 제가 생각해도 약간 무리했는데요 이거. 아, 상대가 속도가 빨라. 이게 견제가 많은 덱이야. 일단 클래시 COC 유닛들의 특징이라면은 그거죠. 아주 느리다는 겁니다. 예. 아, 물론 이제 그 클래시 오브 클래시 로얄 한정이죠. 예, 아무튼간에 느려요. 예. 클래시 오브 헷갈려. 클래시 로얄에서는 COC 유닛들이 굉장히 느리게 책정이 됐는데, 아, 지금 그 느린 게 아주 그 도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데미지 조금은 입혔습니다. 자, 목표 바뀌면 바로 큰일 났다. 야, 어떡하지? 와, 큰일 났다. 일단은 볼로의 공격이 타워에 안 닿게 만들긴 했어요. 자, 폭탄병 가구요. 오케이. 야, 자이언트가 진짜 하드 캐리한다. 역시 좋은 카드야. 자, 타워가 나무꾼 잡을 것이고, 그렇죠. 아, 근데 제가 볼러의 공격 조금은 맞았기 때문에 체력이 꽤나 깎였고. 자, 한 발만 들어가도 돼. 오케이, 됐어. 아, 볼러 때문에 지금 이게 힘든 거거든요. 볼러가 다 해먹어요 지금. 안돼. 아, 큰일났다. 볼러가 모든 걸 망쳐놓고 있어. 회방꾼이야, 회방꾼. 와, 프린세스도 정말 아주 얄밉다. 나무꾼까지. 공격 속도 빠르죠, 나무꾼?
자, 폭탄 빙 조금 해줘야 되는데. 아이고, 와, 불로 난리 났다. 잔치다, 잔치. 불로 잔치야. 이거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안 되, 야, 시간 끌어도 안 되겠다. 야, 잠깐, 큰일 났다. 안 돼! 안 돼! 나! 아, 이거, 터지겠는데? 오! 오, 미니언! 미니언이 어떻게, 안 되냐? 안 되니? 안 되겠어? 아, 진짜. 아, 이게, 제가 지금 핵심이 자이언트랑 패카인데, 이게 상대가 토네이도 마법에, 그, 볼로까지 있기 때문에, 넉백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아, 진격을 못해요. 그리고 프린세스가 있어서, 프린세스를 잡을만한 유닛 카드도 딱히 없습니다. 아처로 잡아야 되는데, 아처의 체력이 낮다 보니까, 예, 사정거리도 훨씬 더 짧고, 그렇다 보니까 좀 힘드네요. 여긴 다 깨져가고 있어, 지금. 큰일 났다. 아, 아까 엘바가 이게 탁 빈틈을 노리고 들어와가지고, 아, 큰일이네. 일단 잡긴 잡았어요. 자, 하지만 들어왔지? 하고, 자, 아처로 일단 페카의 체력이 높으니까 그걸 이용해야 돼. 자, 페카 나왔고 나무꾼 나오지만 뒤에 아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데, 상대가 볼로가 나오면 끝나요. 자, 볼로 나오면 이거는 진짜 너무 아플 거거든. 아, 토네이도가 이걸. 자, 일단 가자. 일단 가자. 야야야야야. 얼음 땡. 그렇지, 얼리고 마법사 페카까지. 야, 극딜 퍼버. 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 정의는 승리한다. 저스티스 양호. 불가능은 없어? 하기 나름이야. 게임은 끝까지 모른다. 네,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클래시 오브 클랜의 원래 유닛들로, 네, 덱을 한번 짜봤는데요. 자, 첫 판에서도 아슬아슬하게 패배를 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강하게 찍어 눌러버렸습니다. 예, 얼음 마법을 뭐 적재적소에 사용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자이언트가 핵심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이번에 마법사 카드가 또 상향을 받았잖아요. 사정거리가 5.0에서 5.5로 0.5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좋게 사용을 했습니다. 폭탄병도 원래 공격력이 엄청 세니까요. 예. 자,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클래시 로얄의 예능대 컨셉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에 또 써주세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양호!